Hi everyone. Just Start English 11월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11월 24일 화요일 순서였죠? 자, 피부에 대한 얘기 하는데요. 저는 제가 복합성 피부를 가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화장품을 고르는 그런 이제 가게에 갔는데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더니 전 제가 복합성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말로도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이렇게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100%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라든지 혹은 약간 겸손의 어떤 뜻을 담아서 말하는 같아요 라는 말은 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어에도 당연히 있죠. I think,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I think 혹은 뭐 I suppose 이런 말들을 붙이게 되면 저는 뭐뭐라고 여겨집니다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I have combination skin. I have combination skin 이렇게 말하면 저는 복합성 피부를 가졌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I think I have combination skin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건조한 피부라면 dry skin이 될 거고 조금 그 지성 피부라고 한다면 oily skin이 되는 거고 이렇게 combination 복합성이면은 combination 쓰면 되는 거죠. 자, 86쪽을 가시게 되면 조금 더 표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을 때 피부 타입이 뭔가요? Dry, oily, combination 이렇게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What's your skin type? What's your skin type?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당신의 skin type이 뭔가요? What's your skin type?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What's라고 묻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몇이세요? 라고 할 적에도 How tall are you? 라고 묻는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How tall are you?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아주 좋죠. 근데 그 밖에도 What's your height?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What's your height? 당신의 키가 몇입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당신의 skin type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적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What's your skin type? 이라고 물은 다음에 Is it normal? 평범한 보통 피부인가요? Is it dry? Is it oily? Or is it combination?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스킨 타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영작하고 또 크게 따라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